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김백규 애틀랜타 전 한인회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국립민권인권센터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민권인권센터는 50-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애틀랜타 센타니얼 올림픽공원 내 코카콜라 박물관 인근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녀상 건립은 캘리포니아 글렌델 공원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로 대도시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대학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은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올해 34살 아리스 형 윤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31일 플러튼 칼레지에서 7분 간격으로 지나가던 여학생 2명을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테리 김 라팔마 경찰국장이 이번 주 월요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경찰국장은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한인 경찰국장입니다. 김 국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 경찰국 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투어와 미주 한인상조회, 서울 메디칼그룹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메디칼그룹에는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인들에게 VIP 대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주관광은 앞으로 한인상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과 관광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회원들을 위한 특별 여행 상품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메디칼 그룹도 상조회 회원들을 위한 메디칼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